두 분은 광영 씨 그 팔로잉이 돼 있나요? 네. 네. 하고 있죠. 캠핑 톡! 직주랑 광명 씨, 아 직장, 주거, 놀거리 등 우리 광명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캠핑 토크입니다. 오늘 참여한 분들이 이 Z세대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 사는 누구신지. 네.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송호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호근님. 저는 소아동에 초중고 계속 살고 있는 민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두 분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생이신가요? 네. 아 궁금한 게 요즘 그 대학생분들은 소위 말해서 뭐 하고 노는지. 예. MT도 많이 가는 추세이고 회식도 많이 하고. 네. 최근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네. 알게 된 게임이 하나 있는데. 어? 그래요? 네. 어목조 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어목조동 나오게요. 어목조동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목조동! 어목조동! 지연이가 좋아하는 어목조동! 상현목 은행나무! 지연목! 소나무! 상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가겠습니다. 철산동, 소아동 빼고 광명시의 동 3개 말하기. 보근님부터 하나, 둘, 셋! 노원사동 탈락! 아, 자, 빠르게! 자, 지연님 하나, 둘, 셋! 철산 1동, 2동, 3동. 공부를 하거나 우리 친구들과 놀 때는 이 광명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자주 가는 곳이 어디신지?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아 진짜요? 인천 송도를 자주 왔습니다. 저는 신촌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아 신촌. 친구들이 그 근처에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광명에서 주로 어디 가세요? 우리 송도 말고. 송도 말고 네, 저는 이제 철산동에 있는 청년동이라는 곳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랑 이제 나들이 갈 때 네. 안양천이나 한내천이나 뭐 세빛공원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아,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누군가를 만날 때 광명시에서 만나지 않고 서울에서 좀 다들 만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면 20대를 광명에 모이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청년동이라는 시설이 네. 그 막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근데 이게 아쉽게도 청년동이 철산에만 있어서 다른 동에도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사는 그런 청년들이 네. 조금 더 유입이 많아질 것 같다. 네. 우리 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네. 청년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그런 복지시설 조금 더 확대하면 더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는 뭔가요?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연애 고민을 굉장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네. 또 취업 얘기가 벌써부터 또 나오기도 하고 네. 또 아니면 문화생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 친구가 많아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영화표도 정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이 지역 축제에 또 관심을 모이고 있다라고. 광명시에도 되게 다양한 축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최근에는 이제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런 것도 열렸었고 2023 페스티벌 광명이라고 해서 가수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고 이제 저희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왔나요? 김필 노래 듣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또 무료로 공연도 보고. 아 그렇군요. 우리 지연님 혹시 여기 광명 축제에 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제 8월쯤에 했던 언플러그드 광명이라고 시민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가 있어요. 생각보다 체험할 게 되게 많고 재밌어가지고 잘 즐기고 왔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 SNS로도 소식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 팔로잉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광명시 이렇게 팔로잉 돼 있나요? 네, 하고 있죠.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역 사원 혹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입영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광명시 내에서만 이제 입영을 앞두고 있는 네. 청년들을 위해서 네.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 사실 뭐 10만 원이 막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이 어딥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걸로 필요한 거, 마시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광명시에서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게 있는데
시청이나 네.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이제 청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청년분들도 뭐 공부하기 바쁘고 취업하기도 바쁠 테지만 우리 청년분들이 이런 지역 참여를 높이려면 좀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네네. SNS이고 유튜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SNS, 이런 유튜브, 네. 이런 청년들이 많이 보는 매체를 이용해라. 네, 적극 활용하고 너무 건강합니다. 아. 최근에 알게 된 게 광명시에 청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네. 정작에 필요한 중고등학생 때는 그게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서 그런 걸 좀 중고등학생한테 알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홍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동감하는 게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런 트렌드, 네. 컨텐츠들도 트렌드. 이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운영하면 저도 청년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구를 반영한 것 중 하나가 2024년에 제2청년동이 반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박수를 주세요. 제2청년동. 아, 예. 광명시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요. 저는 자전거 대여. 가끔 이제 자전거를 사용해서 빨리 가고 싶을 때 네.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네. 홍보 열심히 초중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모르고 활용을 못 해봐서 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두 분은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뭐 대학생분들이 좀 항상 하는 고민은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우리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직장도 다녔으면 좋겠다는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가까운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웃기는 말로 MZ들이 그 재택근무가 일주일에 두 번 없으면 거기 안 간다고. 우리 지연님은요? 저도 아침 시간 지하철이 진짜 지옥이어서 근처에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광명시의 모습은 어떨까? 탄소 중립을 좀 더 실천을 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광명시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광명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공원을 걸어 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광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이제 소감에 좀 묻고 싶은데 우리 호구님부터. 저는 사실 네. 25년 살면서 네. 도덕산 캠핑장을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왔는데 네. 너무 잘 돼 있고 좋더라고요. 네. 되게 예쁜 분위기 속에서 광명시에 대해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도덕산을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와봤는데 네, 다시 오랜만에 와보니까 또 나중에 한번 친구들이랑 놀러 와볼까 싶기도 하고 추운데도 또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하셔서 재밌게 얘기 나누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광명 기자단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두 분?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맞아요. 광명 기자단을 활동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또 광명시 좋은 그런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캠핑 토크의 시그니처 퀘스천이 있어요. 나에게 광명은 땡땡이다. 나에게 광명은? 광명은 광명이다. 광명은 이제 비교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비유도 네. 할 수가 없다. 광명은 그 자체다. 네, 그렇죠. 나에게 광명은? 소통이다. 아, 소통이다. 커뮤니케이션. 지금 이런 인터뷰 같은 걸 네. 찍고 있는 것도 사실 시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광명시가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또 발전하는 광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저도 참 이 캠핑 토크가 참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분 청년 우리 대표로서 광명시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